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내 삶을 바꾸는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요. 수미상같이 높은 업장이라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처님께 뭘 해달라고 바라고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로 내면의 힘을 키우고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지혜가 생기고 불보살님들의 가피도 받고 참 나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해거 스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해거 스님이 직접 고민 상담과 축원을 해주십니다. 내 삶을 바꾸는 기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고 같이 기도도 축원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제일 먼저 사연이 있습니다. 9291번 불자님의 사연인데요. 해마다 재미삼아서 신년 운세를 봅니다. 그런데 올해 운세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게 나와서 그날부터 걱정과 불안에 근심이 더 커졌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하니까 주변에서 안 좋은 건 조심하라는 의미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님, 올해 제 운세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연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운세를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장도 소멸하고 내 운명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일념으로 기도를 해서 가장 크게 자기 업장을 소멸하는 사연이 옛날 아주 옛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잠깐 예를 하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점을 치르니까 젊은 새댁이었는데요. 이제 결혼 날짜를 딱 받아놓고 점을 치러 갔어요. 가니까 너무 유명한 분이 점을 친다고 해서 가서 치러 갔더니 너는 시집 가면은 반드시 실패를 해서 팔자가 너무 나쁘게 된다고 점을 쳐줬습니다. 그러니 이 저자가 결혼하려고 날 받아놓고 가서 물어봤는데 그 결혼이 그렇게 팔자가 나쁘다고 이 말을 듣고 와서 고민하다가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서 아주 얼마만큼 고민하면서 일생을 살다가 한갑이 닥쳤어요. 그런데 한갑이 될 때까지 그 처녀는 시집 가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자손도 아주 잘 되고 집안도 번창해서 큰 부자를 이루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갑날 이이가 자기에게 점 쳐준 분의 집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이이가. 왜 절을 했느냐? 시집 가려고 날 받아놓고 가니까 팔자가 나쁘고 결혼해서 실패한다는 이 말을 안 들었으면은 몇 번 실패를 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시집을 가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오늘 아무 일이 없어야지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 이제 낮에가 되면은 오늘 아무 일도 없이 하루를 잘 보내야지 또 기도를 합니다. 저녁이 되면은 오늘 아무 일 없이 넘어가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루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렇게 하기를 한갑이 될 때까지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서 그이가 그 선생님에게 큰 절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그런 말을 안 해줬더라면은 자기가 살다 보면은 화난 일도 많고 편합일 일들이 많을 때에 어떻게 참았겠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전부 참을 힘이 생겨가지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 때문에 자기는 오늘 이렇게 복이 많은 삶을 살게 됐다고 정말로 간절하게 절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쁘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안 나쁘지? 어떻게 하면 안 나쁠까? 이 마음이 일생 가지게 되면은 성공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성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쁘다고 운세, 1년 운세 나쁘다고 했지만은 이 운세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일념으로 하루도 빠지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기도하는 방법, 눈을 뜨자마자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관세음보살, 눈 뜨자마자 관세음보살 세 번만 하시면 돼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세 번만 하시면은 하루 종일 온 시간을 관세음보살 염불 한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어서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안 되는 일이 없이 다 성취가 되는 기도가 눈 뜨자마자 관세음보살 하는 것입니다. 세 번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될 경우는 하루에 10분 내지 15분 정해놓고 이 시간을 꼭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럴 적에 하는 방법이 108염주를 한 번을 돌리겠다 아니면은 108염주를 세 번 돌리겠다 이 마음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씩 꼭 108염주 관세음보살 세 번씩 염불을 한다면은 안 되는 일이 없이 모든 업장이 다 소멸되고 모든 일이 다 성취가 됩니다. 꼭 유념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안 좋다고 하는 이 들은 이 말을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91번 불자님 금년 운세 걱정 마시고 일념으로 기도하셔서 꼭 성취하시길 발언하겠습니다. 꼭 성취하세요. 두 번째 사연이 있네요. 두 번째 사연은 2601번 불자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다들 그렇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짜증과 화가 늘었습니다.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학교 안 가니 집에서 공부 안 하고 게임에만 열중하는 애들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남들은 꽃구경 잘만 다니는 것 같은데 저만 바보같이 집에 있는 건가 싶고요. 스님께서 위로의 말씀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위로 말씀 드린다고 힘이 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지금 코로나19 이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모두 근심 걱정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럴 적에 옛날에 2500년 전 그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임금들이 제일 먼저 나라에 이렇게 이런 그때는 돌림병이라고 그랬죠. 이게 돌림병이 나라에 탁 창궐을 하면은 그 임금이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하느냐? 자기 반성부터 먼저 합니다. 임금이. 그래 반성을 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임금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달라. 내가 잘못한 것 중에서 강요를 그 잘못 임명을 했는가, 아니면 내가 정치를 보살피면서 너무 소홀하게 한 것은 없는가, 하나하나를 지적을 해준다면은 이때를 기해서 내가 반드시 고치겠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국난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합시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예, 그렇게 호소하던 시대가 진나라가 끝나고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때에 그 한나라 임금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나라에 3대 임금 붙어서 4대, 5대 임금이 똑같이 이런 기조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400년, 500년이라는 긴 시간에 임금 노릇을 잘 운영을 했고, 한나라가 중국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우리가 짜증낼 일이 아니고, 아,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 됩니다. 짜증 대신에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갈까? 풀어가려고 하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밖에 함부로 안 나다니고, 사람 많은데 안 가고, 또 항상 요즘 유행하는 그 마스크 잘 껴서 쓰시고, 그리고 음식 조절 잘 하시고, 이러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걸 극복하자 하는 원을 가지시고, 또 그럴 때에 집에 가만히 있게 되면은 이럴 때에 다른 무엇으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아, 처음에 물으셨던 기도를 물으셨던 그 불자님처럼 또 지금 이 불자님께서도 아, 지금 이럴 때에 기도해서 우리 집에 재난이 장애가 없고 이 세상에 다 질병에 대한 장애가 없기를 간절히 발언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은 다른 데 꽃구경 가는 것보다 기도에서 성취된 기쁨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렇게 꼭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꼭 성취하셔서 꽃구경 안 가도 마음속에 꽃이 활짝 피어지기를 발언하겠습니다. 2601번 불자님 꼭 마음 다스리고 기도해서 정말 답답한 것이 풀어지고 이런 때를 기해서 향상일로하는 내 운명이 한 발짝 더 향상되는 이런 길로 이르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하십시다. 예, 다음 사연은 0903, 그러니까는 903번 불자님이시네요. 903번 불자님.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제 기도는 부모님과 저희 가족에 대한 기도가 전부인데요. 어디선가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인지 궁금합니다. 이 불자님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이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기도는 대부분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기도하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 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 되는 분이 계시고 이럽니다. 이럴 적에 우리는 다른 것 없이 정말로 지장보살이 됐든 관세음보살님이 됐든 그 상관하지 말고 얼마만큼 일념을 할 수가 있느냐. 기도는 일념이 돼가지고 무념이 돼서 그 다음에 기도 삼매가 있습니다. 삼매에 들면은 모든 업장도 다 소멸되고 자기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념이 되고 무념이 되는 이런 기도를 하시도록.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하니까 일념이 되더라. 지장보살님은 어떻게 하니까 일념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기도를 성취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은 큰 기도의 성취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903번 불자님 정말로 기도를 일념 성취하실 수 있도록 발심을 하셔서 꼭 성취하시길 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온 세계에 들어와시며 일체의 중생을 지혜와 자비로 인도하시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께 귀하옵고 발언합니다. 부처님, 지난날 무명의 구름에 가리워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나와 이웃, 자연이 하나임을 모르고 분별에 쌓여 죄업을 지었던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거룩한 부처님께 일심으로 발언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생사의 고해에서 헤매는 수많은 중생들을 위없는 자비로 제도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의 크신 원력의 공덕으로 무명업장 하루속히 소멸되고 몸과 마음은 더욱 강건하고 가는 길마다 막힘없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게 하소서. 더불어 뭇 생명들이 화합하고 상생하여 전쟁 없고 질병 없는 청정국도 이루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는 부처님께서 걸어오신 진리의 발걸음 따라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청정무관 버리심으로 하루속히 불국토 연화장을 이루겠습니다.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마음을 받아 주소서. 나무사가모니불, 나무사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태거 스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태거 스님이 직접 고민 상담과 축원을 해주십니다. 내 삶을 바꾸는 기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염주 하나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조사 오력 등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좋은 글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은 심존 목상입니다. 심존 목상은 눈 가는데 마음 간다 하는 뜻인데, 사람은 언제나 눈이 가면은 마음이 따라가야 됩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올 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지금 한 사람도 기억나지 않은 이유는 눈은 그 사람을 봤지만 마음이 안 갔기 때문에 한 사람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갔으면 마음이 따라가기만 하면 기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존 목상, 항상 눈 가는 데 마음 가고 마음 가는 데 눈 간다. 이것은 공부하는 데 기본인데 이 말씀은 원각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원각경에서 가르치시기를 가장 공부 잘하는 방법, 참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심존 목상, 눈 가는 데 마음 가기, 마음 가는 데 눈 가기, 이것을 노래 부르듯이 외치면서 염하면서 항상 눈이 가거든 마음 따라가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만 한다면 큰 공부의 문이 열리고 큰 공부의 길이 열립니다. 큰 공부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큰 공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기도 오늘 첫 시간 어떠셨나요? 저도 이런 방송이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기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